그리고 이사 오신 분이 저희한테 오늘 진짜 진수성찬 엄청난 음식을 대접해 준다 그래가지고요. 상위 0.1%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대박. 안녕하십니까, 잿벌입니다. 오늘 제가 진짜 두근거리는 장소에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상위 0.1%만 산다는 그 아파트에, 또 지하주차장에는 롤스로이스가 소나타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산차 찾기가 힘들 정도로 많다 그러고, 거의 진짜 웬만한 그냥 슈퍼카 이런 것들은 그냥 길 가다 차일 정도로 많다 그래요. 한번 그 지하주차장에 있는 모든 슈퍼카들과 또 집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과연 0.1%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낱낱이 한번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도착을 했는데 왜 안 열리지? 열어주질 않아요. 여보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일반 서민인데, 네, 여기 좀 어떻게 지하주차장 구경만 하고 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지하에 그 차만 좀 구경 갈게요. 아, 스크래치 안 내고 제가 진짜로 멀리서 구경만 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부자분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됐습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부자님. 드디어 입성! 제가 진짜 겨우겨우 빌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진짜 오자마자 대박! 차 길이 보이세요? 와,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요, S 마이바흐 이 전 모델인데, 이 전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 차는 아주 애기가 됩니다. 와, 대박. 여러분, 길이가 보이세요? 거의 지금 6m가 넘는, 이거 한 10억 정도 할 거예요. 이번 차량은 지금은 이제 나오지 않는 구형이 돼버렸는데, 488 스파이더. 차도 가격이 보통 지금 중고가로도 4억대? 제 꿈인 스파이더입니다. 여기 지하 주차장 오니까 텐션이 지금 엄청 올라요. GLS 마이바흐. 와, 멋있다. 2억 6천짜리죠? 포르쉐, 우루스, 911, 우루스. 와, 에스턴 마틴까지. 야, 이거 어떤 부자들이 사는 거야? 율산, 갑자기. 자, 이번에 보실 차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아벤타드로. 뭐 이런 차는 기본이죠, 이제. 요 차 같은 경우는 여기 지하주차장 오면은 그럴 감흥도 없어요. 이 차 같은 경우가 보통 한 6억에서 7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여러 대 갖고 있는 그런 세컨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 이쪽이 헬스장이에요? 네, 헬스장이고, PT 선생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시그니엘에 있는 헬스장.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좀 막아놓은 걸 알고 있고, 이쪽 뷰를 또 보시면 이쪽 유산소를 타면서 한강을 볼 수 있는, 아, 이쪽이 파티룸이에요. 이쪽에 여기 대학교 같은데요 그냥? 응? 아, 이쪽이 파티룸? 네, 방음 시설이랑 다 돼 있고 뷰 한번 보세요. 와, 진짜 한강 보인다. 이야. 그래서 여기 시그니엘이 보면은 동서남북 자체 뷰가 다 달라요. 아, 이쪽이 한강 뷰네요? 이쪽은 북쪽, 그렇죠, 한강 뷰. 여러분, 저게 바로 그 회장님들 회기 자리예요, 다. 차 끌고 오지 않아요. 0.1%만 산다는 집에 들어와봤습니다. 조인성 그분도 살고, 시아준수 그분도 살고, 이제 저는 오늘 몇 시간만 좀 살겠습니다, 여러분. 아, 뷰 보이시나요, 진짜? 으아, 이 뷰 봐봐요. 여기 살면 무슨 기분일까, 진짜. 이거는 사실 코인 대박 로또가 돼도 못 들어와요, 여기는. 로또가 한 서너 번 돼야지 들어올 수 있는. 사실은 여기 제 지인이 여기를 이제 들어온 건데, 월세로 들어왔어요. 월세만 얼마인 줄 아세요?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월세만. 거기다 관리비까지 하면 대박이죠, 진짜. 한 달에 2천만 원 벌어도 요 집에 월세밖에 못 내는 거예요. 요쪽이 현관. 이렇게 돼 있고, 요쪽에 이제 신발 놓을 수 있거나 아니면 무슨 짐 같은 거 좀 창고 같이. 그리고 요쪽이 주방하고 이어져 있어요. 쭉 열면은. 네, 주방으로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문. 근데 요즘에 하도 좋은 집들이 많이 나와서, 여긴 또 이제 상징적이니까. 요쪽이 주방이에요. 야, 이거 주방 이렇게 생기면 진짜 난리 나지, 또 여성분들. 여기다 이제 식탁 놓고요. 요쪽에 기본적으로 와인 냉장고랑 기본 냉장고, 요쪽에 오븐이랑 이런 게 다 돼 있고요. 요쪽이 주방. 근데 더 엄청 비싼 집이긴 한데, 이런 주방 이런 데는 뭐 특별히 막 더 좋아 보이진 않아요. 요쪽이 세탁실. 자, 이제 이쪽이 거실인데요. 뷰 먼저 한번 보자. 이게 바로 뷰다.
아, 그리고 요 벽면이 뭔가 붙박이장 같이 돼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벽이에요, 생벽. 좀 돈 아까운데? 응, 요쪽에 이제 붙박이장이 있네요. 이렇게. 오, 대박. 정말 쿨한 분입니다. 그리고 요쪽이 화장실. 와, 전부 대리석으로 딱 돼 있네요. 대리석으로 싹 돼 있고, 요쪽이 화장실이고, 요쪽이 샤워하는 곳. 요 정도 평수가 시그닐에서는 별로 큰 평수는 아닌 것 같아요. 야, 근데 요 화장실이 얼마야, 그러면? 월세가 2천이 넘어가니까 요 화장실 사용값만 한 달에 몇백 되겠는데?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방. 요쪽이 안방인 것 같아요. 쭉 돌면 요쪽에 이제, 와, 요쪽 안방 맞네. 또 엄청난 크게 옷방이 있습니다, 요쪽에. 이야, 이런 집 언제 살아보나? 에? 여러분, 요쪽에다가, 롤렉스 한번 쫙 채워놔야 되지 않아요? 롤렉스랑, 막, 그 명품 시계들? 아는 이름이 롤렉스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쪽이 화장대. 화장대고요. 여기가 이제 안방 화장실. 진짜 주요한 화장실. 요게 월세 내보면 한 300은 들어간다. 월세 300. 요쪽에 이제 히노키탕이 있어요. 정말 하나도 사용한 흔적이 없는. 이게 얼마짜리 변기야? 그리고 이쪽에 화장실이 또 있네. 여기서 다 대리석으로 두 개가 돼 있고, 여기 아까 얘기했던 100만원짜리 변기. 오씨, 깜짝이야. 혹시 알아서 열리, 가까이, 깜짝 놀래. 이거 밤에 갑자기 왔을 때 열리면 이거 진짜 깜짝 놀라겠네. 새끼, 이거. 무시하는 나를. 이쪽에도 또 탕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변기에 앉았는데, 이 변기 사용값만 한 달에 한 100만원 하겠죠? 근데 요 집에 왜 아무 물건이 없냐면은, 이분이 여기 이사 오고 나서요, 하룻밤 정도밖에 안 잤대요. 지금 여기 월세 낸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냥 아직 가구도 하나도 못 넣고, 여기 살림이 하나도 없어요. 네, 요쪽 방은 이제 또 안방, 여기도 안방인가? 여기도 안방이라고 해야 되나? 대박이다. 아무것도 안 넣고, 딱 침대 하나랑 TV 하나. 안방 뷰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안방에서 바라보는. 이야. 그리고 요쪽에는 이제 석촌호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강뷰는 아니지만, 호수뷰. 전체적으로 둘러보면 방 두 개에다가 주방 있고, 그 다음에 각 방에 화장실 하나씩 있고요. 화장실은 총 세 개. 그리고 요쪽에 뷰. 이게 월세가 2천만 원이 넘다니. 요 뷰 값이 1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숨바꼭질 공간.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서 꼭 숨바꼭질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여기 아는 지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 후라이팬을 하나 태워 먹은 거예요. 여기서요? 후라이팬을? 해먹다가. 네. 저 환풍기로는 안 돼서 거실 전체가 연기 때문에 답답한데도. 네. 네. 열 수가 우선 없었어요. 아, 창문이 안 열리죠, 여기? 창문이 안 열리죠. 아, 여기 창문이 안 열리는구나. 네. 아마 거의 저 대기 시스템으로 돌려놨는데도 안 돼서. 네. 애를 먹고 있는데 한 5분도 안 돼서 관리원들이랑 다 튀어 올라오더라고요. 여기 월세 오신 분은 왜 이렇게 여기서 안 사는 거예요? 월세 다 내놓고? 글쎄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냥 거기에 그냥 주소를 옮길 수 있는 뭐 집이 있다 정도? 아, 집이 있다 정도? 와, 이런 집을 그냥 주소지 정도로 하기 위해서. 자, 여기 아무것도 없어서 좀 시그닐에 좀 누워보자. 아, 여러분, 와, 이게 시그닐이에요, 이게. 말로만 듣던, 말로만 듣던 시그닐, 바닥. 이게 대리석 바닥. 여기서 이제, 솔직히 뭘 해야 될까, 이제. 차 구경하러 왔다가 집을 보고 있는데요. 뭐,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어서요. 크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상위 0.1%의 삶입니다. 그냥 누워있기. 아, 그리고 여기 이사 오신 분이 저희한테 오늘 진짜 진수성찬. 엄청난 음식을 대접해준다 그래가지고요. 상위 0.1%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대박! 자, 저 여기 와서 짜장면 먹을 줄 몰랐어요. 저 아까 그 봤던 레스토랑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칼질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왔었거든요. 그 한강 뷰를 보면서 혹시 요 짜장면이 한 그릇에 막 10만원 이런 거 아니겠죠? 이게 왜냐면 여기 있는 가격이 얼마인가요? 수는 지우고 다 해서 22,000원. 22,000원? 22,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22만원 아니죠? 22,000원이네요. 22,000원. 문제가 이 집에 휴지든 뭐든 아무것도 없어서 바닥에 흘리면 네. 못 갈 것 같아서
시그니르에서 짜장면 먹기.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일단 맛있게 먹어보죠. 짜장면 여기서 드셔보는 소감이 어떠세요? 그래서? 네? 이게 바로 일성급 호텔입니다. 의자도 없고 소파도 없고. 흘렸나요 혹시? 네? 바닥이 좀 흘렸나요? 아직 괜찮아요. 아쉬운 대로 차 안에서라도. 이야 진짜 웬만한 아파트 주차장은 상대가 안 된다. 형형 색깔 페라리는 기본이고요. 소나타보다 많다는 롤스로이스. 이야 이게 또 페라 파란색 페라리. 얘는 뭐야? 오우씨 S8 아 그거다. 또 페라리. 뭐야 여기 오토 갤러리야? 이게 오토 갤러리인데? 벤테이가 로마 예 롤스로이스 또 페라리 또 롤스로이스 포르쉐. 오마이갓 이거 너무 많다. 이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차량 사진을 못 찍게 해가지고 지금 차에서라도 좀 촬영을 하고 있어요. 우루스 트리뷰토 여러분 여기는 웬만한 차 갖고는 까불면 안 될 것 같아요. 찍어주기만 한다면 진짜 최고일 텐데 아쉽네요. 와 마지막 괴물을 보고 나갑니다. 6x6 지바겐